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군지 그 저기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이 논문을 쓴 지가 15년 전에 그때 써가지고 좀 당장 기억을 못했는데 그 논문을 좀 찾아보니까 요즘은 그게 아주 편해져서요. 그 저기 구글에서 제공하는 원드라이브를 보면 핸드폰 속에 그동안 제가 쓴 글들이 다 거기에 안에 저장이 돼 있어서 찾아보니까 여기는 주피터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제우스에 해당하는 그 로마의 최고의 신이죠. 주피터, 유피터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주피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얼굴이 둘이니까 야우스고요. 여기는 이제 넵툰이라고요. 넵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크로노스 혹은 사투르누스 이렇게 로마신으로 본다면 사투르누스 이렇게 그리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세를 보면요. 이제 중세는 본격적으로 기사도의 시대입니다. 기사도. 기사도의 시대고 왜 그 기사들이 만들어졌는지 그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유럽을 침공하는 이슬람 세력들을 격퇴하기 위해서 이제 직업군인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그 죽음과 종신 사이에 이제 계약 관계, 땅을 주고 먹을 것을 해결해 주고 대신 군사적인 그런 그 의무를 다하는 이런 관계가 이제 기사도를 만들었던 봉건제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난 이제 이 중세 중기에 아까 우리가 중세는 이제 후기에 몇몇 작품들을 빼면 중세에는 그렇게 그 어떤 그 문학다운 문학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세 중기에 독특하게 민내장이라는 이런 민내장은 우리말로 옮기면 연애시 정도 됩니다. 연애시 그 민내장 이게 등장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 그동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다 거짓말이었냐 그 뭐 경우에 따라 이렇게 말씀도 이야기도 하고 또 저렇게 이야기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뭐 왜 그 세레나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젊은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부인 네, 창밖에서 사랑하는 부인이요 뭐 창문을 열어다오 하는 식의 이제 그런 것들이 민내장입니다. 그래서 연애신데 이게 이제 중세 중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중세 중기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그 이 가치가 절정에 올랐을 때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 연애시가 쓰여질 수 있느냐 조금 의아하시죠. 사랑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그런 어떤 감정 가운데 하나인데 어떻게 그런 그 이 연애시가 쓰여질 수 있느냐 특히 또 이 그 이 민내상은 이제 주로 그러니까 연애시는 기사들이 부른 노래들이거든요. 기사들이 주로 이제 누구를 향해서 이런 노래를 부르냐 하면 자기가 그 섬기는 그 영주의 부인을 사랑하는 이런 노래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또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지만 어떻게 그 자기가 섬기는 영주의 그 부인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느냐? 이거는 뭐 불륜치고는 뭐 보통 불륜이 아닌 이런 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순수한 사랑도 아니고 이거 뭐냐? 중세 중기 그렇게 그 어떤 그 어떤 그 일부의 저자를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강조하는 기독교적인 이런 혼외의 사랑과 어떤 이런 그 사랑을 기독교에서는 이제 그 인간의 그 불순한 욕망으로 이렇게 보고 그 거부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이것은 그 영주 부인에 대한 이런 사랑이 아니고 영주에 대한 충성을 이렇게 부인에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 중기에
용주의 부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뭐 그렇다고 용주에게 뭐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 이것은 무슨 호모가 들어와서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용주에 대한 충성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것이 민내장입니다. 민내장. 그런데 이제 중세 후기에 들어서면 이것이 이제 조금 심각해집니다. 이제 중세 중기만 해도 이제 건전하게 뭐 사랑하는 부인이의 창문을 열어다오, 뭐 문 열어주어 당신에 대한 뭐 사모의 정을 어쩌고 저쩌고 하랬노라 이렇게 순수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중세 후기에 들어가면 이제 그 뜨거운 밤을 보낸 그런 그 여인에 대한 이런 사랑으로 그 노래들이 좀 이제 좀 농도가 짙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중세가 끝나가는 이런 징후를 보여주는 이런 그 현상으로 보통 우리 문학사에서는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중세 중기에 이때 이제 십자군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이때 시작을 해서 모두 8차례, 8차례에 걸쳐서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왜 중요한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이제 그 기독교의 성지 예루살렘에 이슬람 교도들이 자꾸 침입을 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 기독교 성지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십자군을 파견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 페르시아 쪽 이 소아시아 근동아시아 지역에 그런 새로운 문물에 눈을 뜨는 인간들이 눈을 뜨는 이런 계기가 됐고 그래서 이제 이 그 십자군 전쟁이 마지막 끝난 해가 1248년에서 70년 이때인데 그 8차 십자군 전쟁 이때 이제 끝났는데 이때 되면 이미 유럽에서 메디치 가문 같은 이런 그런 전쟁 이런 그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유럽의 이런 그 페르시아 쪽에 이런 문물 새로운 그 돈이 되는 이런 상품들을 가져와서 그래서 인간이 이제 그 돈에 이제 눈을 뜰 수 있게 되는 현세적인 이런 가치에 눈을 뜨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전에 했습니다. 그 이제 기사들이죠. 기사들은 이런 식의 그 독수리가 그려져 있는데 기사들의 용맹스러움 이런 것들을 한편으로 갖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랑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세 중기 프랑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사들이 만들어져서 궁정의 관료로 궁정 관료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중세가 끝나가는 13세기 14세기 이때는 이제 기족 계급이 아주 이 기사 계급이 이제 몰락해가는 이런 시대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1600년에 이제 17세기 초에 이런 몰락한 기사의 이야기를 썼던 것이 우리가 다음 시간쯤 다루게 될 돈키호테입니다. 돈키호테 뭐 기사들의 모습이죠. 뭐 이 중세 중기만 해도 중세 초기에는 이제 아랍 출신의 그런 학자들이 그 제일 그 엘리트 계층이었지만 중세 중기에는 사회의 가장 엘리트 계층이 기사들이었습니다. 기사들이 아주 그 보독적이고 이렇게 그 약자를 보호하고 이런 최고의 그런 엘리트 계층으로 간주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사도들, 기사들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세 그 연애시의 그 주인공들이었다라는 거, 약자를 존중하고, 그다음에 그런 그 기사들은 기사들의 그 활동을 기록했던 그런 중세의 서사시가 이 영웅 서사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 문학이죠. 기사문학.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그 기사문학의 그 핵심은 이제 그 뭐 내용상으로는 이런 어떤 그 약자를 보호하고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물인데 기사 예. 민내장은 독일 이름이에요. 예, 독일어입니다. 프랑스에서 트로바도르라고 하는 독일 시인들 중세 후기 정도에 들어가는.
예, 그렇죠. 중세 중기에 시작을 해서 이, 그 민내장이 쓰여졌던 시기는 뚜루마두. 민내장은 독일어죠. 예. 그런데 이제 민내장은 독일어인데 장은 추억 이런 뜻이고 민내는 사랑 이런 뜻인데 이것은 아마도 다른 나라에서도 민내장이라는 개념을 아마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들을 부르는 사람들, 이제 음유시인들 뚜루마두도 불어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기사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이 기사들의 이야기가 중세 이제 기사 문학인데 이 기사 문학의 이제 핵심은 성배를 찾아가는 이런 이야기인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기사 문학이 아소왕 전설이 있습니다. 아소왕. 아소왕은 이제 켈트족, 켈트족 출신에 그 다음에 이제 영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영국의 왕이 됐는데 그래서 그 아까 그 게르만족, 앙헬족하고 작센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앵글로색슨이 됐다 해서 이 사람들하고 이제 싸우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있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뭐 아소왕 전설은 대장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5세에 그 영국과 그다음에 영국의 그 지역 그 웨인즈 그쪽에 왕이 되는데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그 기사들을 이제 어떤 위계질서 순위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원탁에 이렇게 그 순위를 그 서열을 없애기 위해서 원탁에 모아놓고 이제 원탁의 기사들이라는 이런 그 기사가 이제 아 그 이름이 그때 네, 나옵니다. 그다음 이제 여러 그 게르만족들 저 북유럽의 이런 사람들, 그 종족들 정벌을 하고 파리에 머물면서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이 기네비어라는 그, 인물과 로마 귀족의 딸과 결혼을 하죠. 그다음 이제 로마를 정벌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자기 조카가 자기 아내인 기네비어하고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 아내를 차지했다라는 이런 말을 듣고 자기 조카와 혈전을 벌여서 결국 두 사람이 치명상을 입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되게 영웅 전설에는 우리가 전에 그 게르만족들의 이야기, 뭐 그다음에 그 저기 그 아킬레스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좀 신비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그 아주 그 잘 든 칼, 엑스칼리버 같은 그런 칼, 그다음에 그 마법사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소재가 게임에 활용이 돼서 워크래프트 같은 이런 게임에 활용을 했습니다. 저도 15년 전에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그 상당한 돈을 들여서 이 세계 신화, 뭐 유럽 3대 신화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게르만 신화, 켈트 신화 이런 것들을 이제 방대하게 분석을 해서 그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앞으로 그때 이제 어떤 기대를 했었냐면 게임 산업이 이제 크게 이제 커질 것이고 그랬을 때 그 게임이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그 어렸다기보다는 대학 시절에 했던 그 게임들 뭐 벽돌 깨기 이런 것이 아니라 요즘 게임을 롤 플레잉 게임이라 해서 그 스토리가 있는 게임입니다. 스토리가. 그래서 그 스토리들을 신화에서 많이 따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아소왕 전설에서 기사들이 하는 최후의 목표는 성배를 지키는 겁니다. 성배. 성배를 독일어로는 하일거 그랄을 쓰는데 제가 독일어에서 이 강의 중에 독일어를 너무 많이 써서 미안하긴 합니다만 영어는 홀리 그레일 그런 뜻입니다. 홀리 그레일. 성배.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성배인데 성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일거 그랄 영어로 홀리 그레일. 그래서 그랄 혹은 뭐 그레일 이것은 그릇이에요. 그릇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전에 최후의 만찬 때 포도주를 담았던 포도주를 담고 그 제자들하고 마셨던 그래서 그 만찬 사용한 이런 잔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를 그 요셉이 그 예수님의 피를 받았던 이 잔을 성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사 문학에서 그 이 성배 최고의 목적은 이 성배를 지키는 겁니다. 이 성배, 그러니까 이 성배는 기독교의 이제 그 상징인 것이죠. 왜 이 성배가 그래서 아스왕 전설에 보면은 이 성배는 그 어떤 영원한 젊음, 뭐 먹어도 먹어도 다 그 먹을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음식, 그런 행운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최고죠. 살아가기 위해서 먹어도 먹어도 들어가지 않는 음식이랄지 인간은 늙지 않는다라는 최고의 가치죠. 그래서 이런 걸 찾아가려고 하고 이걸 지키려고 하는 것이 기사문학에서 기사들의 임무입니다. 풍요의 풍요의 뿔이요? 뿔. 네, 네. 그것도 계속 거기서 끝없이 음식이 나오는 그런 문제. 네.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그 조사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그 아사왕 전설에서 그 워터기 기사 책에서는 랜슬롯 기사가 기네비아하고 결혼하잖아요. 네. 이게 여기는 모드레드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 이제 그렇게 들은 거죠. 저기 그 파리 그저 이 로마를 정벌하고 이제 오는 길에 모드레드가 반란을 일으키고 아내를 차지했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는 겁니다. 조금 비슷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 그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배라는 것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어떤 외진권. 그것 이제 그러니까 아주 그 이 불모지 접근하기 어려운 이런 곳에 그 성배를 가지고 있는 왕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그것을 그라스퀘니시 왕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킹 이런 뜻입니다. 성배를 가질 때. 네. 저기. 그 어원 아래 요셉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예수의 피를 받은 잔이라고 했는데 요셉이 아니라 요한만인지 요한이요? 네, 잘못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요셉으로 나와 있던데.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왕을 이제 예? 요한 제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셉으로 나와 있던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성배를 그러니까 이 그 성배가 있는 곳은 이렇게 그 성배를 지키고 있는 왕이 있는데 그 왕에게 찾아가서 기사가 그 왕을 도와서 성배를 지키는 겁니다. 성배를 빼앗기지 않게 성배를 지키는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이 그 성배가 있는 곳, 그 성배를 가지고 있는 왕이 있는 곳은 인간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이제 이런 그 곳에 그 성배 왕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곳에 성배가 있고 그래서 이제 기사들은 그곳을 찾아가서 그 성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그 성배 왕을 지켜줄 수 있는 구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기사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그 순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절대 그곳에 갈 수 없고 거의 그 바보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 이 아스왕 전설에 등장하는 여러 그 이 기사들은 아무도 그곳에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랜슬롯 같은 이런 인물은 랜슬롯 같은 인물은 그 이 기네비하고 바람이 났고 그래서 이제 부도덕한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지 못하고 그런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 성대라는 것이 뭐냐 성대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인간이 다가갈 수 없는 이런 세계 예를 들면 고대의 이데아의 세계 같은 이런 세계
이데아의 세계. 이데아는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는 알고 있었는데 그 태어나고 나서 육체를 가지게 되면서 잊어버린 이런 세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이데아나 이런 진리의 이런 세계 아니면 신적인 세계. 또 기독교에서는 인간은 신의 세계에 절대 다가갈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그 어떤 성배를 성배 기독교 기사도 문학에서 성배가 그런 것이 아닌가. 뭐 아니면 켈트족에서는 이제 파라다이스라는 이런 개념을 쓰는데요. 이상향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그런 식의 그 이상향 이런 것들이 성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 이용을 해서 그 영국에서 그 댄 브라운 같은 인물이 그런 책을 썼습니다. 사크릴렉. 이게 우리말로 옮기면 뭐죠? 다빈치 코드. 다빈치. 예, 이런 소설을 씁니다. 그 배경에는 영국의 그 BBC 방송에서 이런 인물들이 성배와 그 후손이라는 이런 책을 그 출판하는데 이 그 BBC 다큐멘터리에서 성배를 좀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성배의 그 담겨 있는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다. 뭐 이제 우리 그 가톨릭 교회에서 성당에서 성찬식 할 때 그 포도주 이것은 예수님의 피, 그다음에 이제 그 빵 이것은 예수님의 몸 성찬식 하죠. 뭐 그런데 이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 그 예수님의 피 이게 진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 피라는 것은 이제 뭐 피덩어리에서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우리가 피덩어리 같은 아이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아이를 낳았단 겁니다. 아이를. 그렇게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아이의 엄마는 누구냐? 마리아 막달레나였다. 그래서 예수님과 마리아 막달레나는 서로 사랑을 했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근거가 뭐냐 하니까 그 근거를 빌립보금서 55장 이것은 이제 우리 역사에서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고 그래서 야사는 뭐 믿거나 말거나 이런 거죠. 성경에서도 외전이라는 거 이런 것이 있는데 빌립보금서 55장에서 이런 내용을 그 근거로 삼습니다. 예수의 애인이 마리아 막달레나였다. 주는 그 어떤 소년보다 그녀를 사랑했고 자주 그녀의 입을 맞추었다. 다른 소년들이 죽게 말했다. 왜 당신은 우리들보다 그 여자를 더 사랑합니까? 이야기를 근거로 들어서 마리아 막달레나 성경에서는 원래 그 정식 그러니까 오소독스한 이제 그 주류 해석에서는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이 그 돌아가실 때 돌아가신 예수님을 맨 처음 이렇게 그 시신을 받아든 이런 존재인데 이 사람들은 불경스럽게도 이렇게 막달레나하고 예수가 그 실제로 애인 관계였었고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자 그 어떤 성스러움을 숨기기 위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그 갈리아로 갔다. 그래서 이제 그 갈리아로 가서 갈리아는 프랑스 남쪽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성배였고 이제 이것이 신성을 약화시킬 수 있고 예수는 신적인 존재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아기까지 낳았다고 하니까 좀 그렇죠. 지키기가 그래서 그것을 비밀로 지키기 위해서 이 그 아이를 숨겨놓았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고 그걸 가지고 댄 브라운이 다빈치 코드라는 이런 소설을 만듭니다. 그래서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에 보면 이건 성대고요. 그 근거로 이런 그림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그 예수님이 마지막 그 만찬을 하는 그런 광경이죠.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이제 세 명씩 이렇게 세 명씩
있는지 네 그룹을 지어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마지막 그 만찬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이 그림을 근거로 해서 이제 다빈치 코드에서 그 다빈치는 그 실제로 예수님과 마리아 막달레나 사이에 그런 관계, 그다음 거기서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를 숨겨 놓으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성되고 했다라는 이제 그 이런 것들을 다빈치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이 그림 속에 숨겨놨다, 비밀로 이렇게 어떤 그 비밀 코드로 숨겨놨다라는 이야기를 그것을 이제 그 댄 브라운이 그 주장합니다. 그럼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고 지금 그 예수님이 이제 그 나를 배반할 몇 시간 안에 나를 배반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 배반할 사람이 누구죠? 유다죠. 유다는 돈밖에 모르고, 그래서 여기서 유다가 누굽니까? 그림이 좀 이렇게 선명하지 않은데, 유다는 이제 돈을 좋아하고, 그래서 한 손에 돈 주머니를 이렇게 쥐고 있는데, 이 인물이 유다입니다. 유다. 그 다음에 이 인물은 누구겠습니까? 이 인물은 성격이 좀 급해 보이죠? 뭐, 그 예수님이 몇 시간 안에 누군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하니까, 저게 뭔 소리래? 하고, 이렇게 성질 급하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베드로. 그 다음에 이 인물은 누굽니까? 네, 흔히 우리는 요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정설인데, 댄 브라운은 이게 요한이 아니라 마리아 막달레나. 그럼 그 증거가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이제 곧 돌아가시는데 제일 슬퍼한다는 것이죠. 제일 슬퍼하고, 그리고 또 이 머리카락을 봐라. 이게 우리 남자 머리카락이냐? 여자 머리카락이다. 그래서 그 이제 이 사람이 마리아 막달레나고, 그래서 예수님하고 그런 어떤 연인 관계였었고, 그것이 이제 그 다빈치 코드의 중심이 된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중세 후기입니다. 중세 후기는 이때 들어오면 시민 계층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가 발전하고 화폐가 발전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1300년 이제 이때 되면 르네상스의 기운이 이제 그 유럽 전체에 퍼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제 중세 카톨릭의 이런 그 어떤 그 뭐죠, 그 기운이 조금 약화되는 그 교황이 카노사에 뭐 갇히게 되는 뭐 이런 사태도 나타나고 하는 그런 시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세를 그 중세의 가장 엘리트 계층이었던 이제 기사 계급보다는 이 시기에 들어가면 시민 계층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시민 계층들이 이제 유럽 곳곳을 바다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면서 이제 돈을 재정적인 경제적인 이런 기반을 마련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 시기에 접어들면서 민족 개념들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세 그 시대 초기 중기까지만 해도 민족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신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이분될 뿐입니다. 이 세계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근데 이제 이 시기에 접어들면서 민족이라는 개념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유럽이 민족 국가의 형태를 띠게 되고, 근대 국가의 모습이죠. 근대 국가의 모습. 근대 국가는 민족 단위의 이런 국가입니다. 영국, 프랑스가 이제 그런 선진국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그런 이제 그 민족 국가로서의 그 싸움, 이것이 그 잔다르크가 출연했던 백년 전쟁인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은 중세 사회가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신국이라는 이런 개념, 우리는 신 안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뉜다라는 이런 그 믿음들이 이제 많이 약화되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스만 투르크가 동로마 제국 콘스탄티노플을 정복으로 하게 됐고, 그래서 그 콘스탄티노플에 가면 하기야 소피아 성당이 있는데, 그 소피아 성당이 중세에서는 카톨릭 교회였었는데, 이제 오스만 투르크 회교도들이 정복을 하게 되면서 이슬람교 교회로 바뀌게 되는 그런 현상들. 그다음에 이제 독일에서는 이제 할파인세 같은 것들이 발전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의 그 돈을 쌓은 돈을 번 그 시민 계층들의 집에 이제 집안에 그 중세의 그 아랍 출신의 학자들이 몰려들고 해서 고대 문헌들을 번역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번역한 문헌들이 할파인세를 통해서 유럽 곳곳에 이제 퍼지게 되고 해서 그런 고대의 지식들이 이제 보편화되는, 그래서 이제 중세가 끝나가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세 후기의 이제 특징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인간의 감정들을 표현하는 이런 그림, 그 다음에 소설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곳곳에 대학들이 다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배우는 학문이 신학도 있지만 주로 이제 네 개 학문을 주로 배웠는데, 의학, 그 다음에 철학, 그 다음에 신학 뭐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근대 자연과학으로 옮겨가는 이제 이런 그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쯤에 또 그림들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소재 제한, 이제 중세에서는 이런 그 예술 그림들이라도 이제 토상에 의존해서 기독교의 그런 교리를 이제 토상을 통해서 표현하는 이런 소재 제한이 있는데, 이제 이 시기에 들어서면 소재 제한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원금법 같은 것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 원금법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악에서도 중세 음악은 그레고리안 송가처럼 당선률로 이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런 법이죠. 이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당선률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봤듯이 플로틴이라는 사람, 신플라톤주의자들 했던 이야기가, 예술이 너무 화려해 버리면 인간의 눈은 그 예술 그 자체에 머물러 버리고 그 뒤에 있는 어떤 그 깊은 그 어떤 종교적인 이런 생각 의미에 도달하지 못한다 해서, 중세 예술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음악도 그 우리 그 절에 가면 그 창불가 하듯이 이렇게 단선율로 이렇게 그 예수님의 그런 성경의 내용을 노래로 부르는 이런 것이 그레고리안 송가인데, 이것이 이제 중세 음악의 전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기에 접어들면 이제 음악의 화성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고음과 저음 이런 것들이 이제 만나서 그 나타나는 음악의 화려함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바흐나 핸델 같은 이런 음악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 다음 이제 경제 발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탈리아나 독일 북부, 이탈리아에 이제 여러 피렌체랄지 이런데, 그, 시민계층, 부를 쌓은 시민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그, 도시국가.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같은 데는, 그런, 그, 농로 출신들이 만든 그런, 그, 조합, 수공업 조합이죠. 자기들끼리 수공업을 생산하고 공동으로 이제 판매하고, 그래서 그런 조합을 한자동맹이라고 부릅니다. 한자동맹. 한자는 독일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항공사 이름이 루프트한자죠. 루프트한자. 루프트한자. 루프트는 공, 그, 대기, 공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중, 하늘을 떠다니는 그런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한자 동맹이 이제 이때 만들어져서 시민 계층들의 그 성장이 가시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를 쌓는
그래서 이제 그 전성 뒤에 북유럽의 그 상대 이제 이런 것들이 그 한자 동맹의 그 도시들입니다. 이 함부르크. 한자의 뜻은 뭐죠? 한자의 뜻은 글쎄요. 그 오원은 제가 살펴보지 못했네요. 지금 떠오르지도 않고 제가 안 잊어버리면 그 오원을 좀 찾아보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한자 동맹의 이제 그 발상지가 함부르크입니다. 함부르크. 그래서 독일에 가면 이제 특별시가 있는데요. 그 자치도시가 있는데 이제 베를린이 있고 여기 함부르크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서울 특별시, 부산 직할시 이런 개념이 있는데 함부르크 이 자치도시의 의미가 중세 말에 농로들이 이제 귀족 그죠 영주의 지배를 벗어나서 자기들끼리 자치도시 성을 쌓고 자기들끼리 그 도시를 만들어서 타인의 지배를 받지 않고 스스로 어떤 자치 지방 자치 같은 이런 걸 여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르크 뮤덱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이런 바닷길로 이렇게 유럽 곳곳에 판매하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토마스 만의 그 소설 부덴브룩스 같은 이런 작품들 보면 이 도시에 대한 묘사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함부르크에 이런 1300년 무렵에 이런 식의 그 도시들이 발달하게 됐고 이런 도시가 유럽 북쪽에 약 300여 개의 이런 도시들이 발전했다는 것을 보면 얼마만큼 이제 근대 사회로의 발전이 빨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세가 이제 몰락하는 이런 사건들, 르네상스 운동, 그 다음에 아까 그 살판세의 발전, 그래서 고대 번역한 문헌들을 살판 인쇄를 통해서 유럽 전체에 보급하게 되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그 성경만 이제 최고의 진리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생각들 사상들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고 그래서 그 유럽인들의 시선이 시각이 넓어진 그다음에 콜럼버스 그다음에 아까 개신교에 등장 카톨릭의 개혁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 회교도들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을 한 사건들 그래서 대체적으로 1500년 무렵에 이런 사건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중세가 끝나가는 그래서 아까 이런 식의 비잔틴 학자들이 유럽의 그 시민계층의 집안도 보게 되었다라는 이 부분 아까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특별히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 학문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고대에 로고스 코드라는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로고스 코드가 고대 이제 소크라테스에서부터 물론 이제 조금 일찍 자르면 그 이전에 소피스트들, 그다음 자연철학자들에서 이 사람들이 이 세계를 어떻게 봤는지 이 세계는 근본적인 원리라는 것이 있다, 프린시피움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그 원리에 의해서 이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노력들이 고대의 로고스 문화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 문화는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동물은 그냥 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볼 뿐인데 인간은 그렇지 않고 이 세계를 보면서 저 나무를 보면서 저 나무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이런 것들이 로고스 문화가 등장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플라톤이 이데아라는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고대는 이제 그 학문 철학의 시대,
철학의 시대라고 부르고, 중세는 이제 신앙의 시대, 신앙의 코드, 그래서 로고스 코드. 그래서 이 로고스 코드는 이제 학문, 뭐 철학 이런 것이죠. 논리적인 사유. 일단 중세 신앙 할 때 신앙은 이제 히라보로 라틴어로 피티스 이런 뜻인데, 신앙은 믿음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성적인 이런 것과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예.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고대와 중세는 좀 그 완전히 다른 이런 시대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런데 아까 우리가 그 유대교를 이제 그 유대교가 유럽의 보급이 되면서 그 유럽인들이 믿을 수 있게 이제 그 너무 생소하면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유럽인들이 믿을 수 있게, 그래서 이제 그걸 그 이제 정밀한 이런 교리를 만들어갔던 이런 사람들을 처음에 했던 사람들이 교부 철학자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어받아서 스콜라 철학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고대 로고스 문화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세계인식인데, 여기에 종교적인 계기, 동기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림들 보시면, 이런 그림들 보시면 이제 오르페우스죠. 이 미라라는 악기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에우리디케라는 오르페우스가 좋아했던 그 여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에우리디케가 어느 날 그 뱀에 물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대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죽으면 땅속으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땅속에 하데스라는 곳인데, 그곳으로 이제 가서 그래서 이제 그 레테의 강을 건너서 이제 그 죽음의 세계로 간다고 믿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오르페우스는 이제 그 자기 죽은 연인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그 저 하데스 저 이제 지하의 세계로 찾아가서 그 하데스에 가서 이제 자기 연인을 이제 다시 돌려달라, 살게 그 다시 이제 그 저승으로 갔는데 다시 이제 이승으로 데리고 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제 하데스에 가서 부탁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감동을 해서 그 데리고 갈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그 대신 완전히 이 이승으로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레테의 강 그 직전에 뒤에 따라오는지 너무나 궁금해서 자기도 모르게 뒤를 돌아다 보고, 그래서 이제 그만 그 다시 에우리디케가 저 그 레테의 강을 건너가고 말았다라는 이제 그런 그 오르페우스의 전설, 신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그 이승과, 그러니까 지금 현세와 내세, 뭐 아니면 그 이전 세계와 지금의 세계 이런 윤회, 그다음에 레떼의 강, 스틱스 강물 이제 이런 개념들을 이미 고대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라톤도 그 인간이 레떼의 강을 건너오기 전에는 이데아의 세계를 알고 있었는데, 건너오게 되면서 정신만 존재하지 않고 육체도 함께 갖게 되면서 그 세계를 잊어버렸다라는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봐서, 이제 고대 로고스 코드에서도 이런 종교적인 동기가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이제 이런 인물, 여기 지금 스콜라 철학자라고 했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살았던 시대는 4세기, 5세기 무렵이니까 아직은 스콜라 철학이 발전하기 전이고 교부 철학자입니다. 교부 철학자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는 하나님의 창세의 말씀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는 아우구스티누스, 그 하나님의 창세의 말씀, 그러니까
이 그 고대 플라톤의 생각에 따르면 그 이데아가 있고 그것이 모방에 의해서 현상이 만들어졌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그 기독교에서는 이제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 곁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이 세계를 창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플라톤의 이데아라는 것과 하느님의 창세의 말씀을 지금 교부 철학자들은 같은 곳으로 놓고 있는 이제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핏 보면 이 고대와 중세는 완전히 다른 시대일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대에서 전에 이데아가 그 이 현상 사물의 이 세계를 설명하는 근거로 이데아를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형이상학이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세계가 피지계 세계인데 피지계 세계의 근거를 이제 이데아에서 찾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물이 있고 그 사물이 근거 어떤 이데아 를 메타피직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형이상학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기독교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세계, 이 자연, 우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형이상학이 되는 겁니다. 형이상학. 그래서 이런 우주 만물이 피직이라면, 물리적인 이런 세계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메타피직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고대의 그 플라톤의 생각과 이 이데아, 그 다음에 이제 중세의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이런 형태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이성, 그다음 중세의 신앙 서로 다른 코드인데, 이 코드를 교부 철학자들이 이제 서로 결합을 해서, 그래서 그 고대에 말하는 이데아, 그다음에 중세에 말하는 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동일하게 이제 유사성들이 있다라는 이런 맥락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고대나 중세나 어떤 우리가 보는 이런 사물의 이런 세계가 있고, 그다음 그것을 가능하게 한 어떤 근본이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 그래서 형이상학이 존재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형이상학이 존재했던,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참 묘합니다. 완전히 다른 이런 시대인 것 같은데 이 세계를 어떤 피지계 세계와 메타피지계 세계로 설명한다는 것이 이제 유사하죠.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신앙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성경에 보면 그 어떤 이성적인 것과는 좀 다른 이제 이런 것으로 보이기가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도 어떤 그 가톨릭 이것도 이런 그 개념이 있습니다. 크레데, 그다음에 인텔리가스.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가 했던 유명한 말인데요. 크레데, 그 믿어라 이런 얘기죠. 크레데. 우리가 크레딧 이런 말 쓰잖아요. 크레딧, 어떤 신용, 믿음. 크레데, 믿어라. 우트, 인텔리가스. 그러면 인텔리가스, 모두가 다 논리적으로 다 설명된다 이런 얘기죠. 인텔리가스, 이것은 인텔리전트에서 어떤 지적인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믿으면, 기독교는 비이성적인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 다 믿으면
그 어떤 성경의 내용을 믿으면 그걸 통해서 다 이 세계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했던 그 유명한 말이 크레데 웃 인텔리가스라는 이런 말입니다. 믿어라. 그러면 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지적으로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의 코드는 기본적으로 믿는 겁니다. 믿는 것이고 직관이고 해서 그래서 믿게 되면 그걸 통해서 이 세계를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를. 그래서 이런 면에서 그 중세 카톨릭은 어떤 어떤 이성적이고 뭐 허황된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성 종교였습니다. 이성 종교. 근데 그 이성 종교의 토대가 됐던 것이 믿음에서 출발을 한 것이죠. 믿음에서. 그렇게 본다면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세계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그 최고의 존재가 있는데 이것은 정신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정신, 그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이런 정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계가 정신과 영혼이 섞여 있는 이런 세계입니다. 영혼은 조금 이런 그 감정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가는 이런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낮은 세계가 감각의 세계입니다. 인간의 감각 이런 것들, 우리의 눈이나 이런 코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최고의 세계는 정신이고 그 다음에 제일 낮은 세계는 육체죠. 육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고대에서 플라톤이 육체를 열등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 근거를 육체는 육체가 인식하는 세계는 현상의 세계고 이 현상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늘 변화한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으니까 진리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것. 반면에 이제 최고의 세계는 이 정신이 보여주는 세계인데 이 정신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런 세계다. 라고 이제 말하는 것. 이제 이런 구조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그 성경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라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때 그 말씀, 이게 이제 영어로는 word인데요. 그것의 라틴어가, 히라고죠. 히라고, 그리스어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로고스. 그래서 그 로고스, 이것이 이제 말씀인데, 우리가 전에 말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말. 그 다음 이것이 로고스고, 반대로 이제 허구적인 신화에 등장하는 이런 말, 이런 것은 미토스. 그래서 이미 기독교의 그 이 세계관, 어떤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계를 만드셨고, 말씀 하나님에게 있었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 이것이 로고스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와 그 중세와 고대는 어떤 차이도 있지만 문화적인 이런 연속성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에서도 이런 육체와 관련되는 것은 열등한 것으로 이렇게 여기고 인간의 욕망들 이런 것들을 제어하려고 했었던 그런 얘기를 전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 어떤 예수님의 존재 그런 것들 아마 여기 교회 다니시는 선생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이 예수님은 유대교에서는 선지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기도 하고요. 실존 인물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제 당시 이제 유럽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것을 이것만을 믿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성부와 하나님이 성부시라면 이제 성자로 이제 묘사를 하고 그리고 성부와 성자 그게 한 몸이다 같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이게 같은 것이다
하느님을 여호와 하느님을 보여달라 했을 때 예수님 성자가 계시지 않았느냐 어디에 있느냐 지금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계신다 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그렇다면 이 세계를 남김없이 생명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적인 그런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세에서도 이런 육체와 정신을 나누어서 육체는 이제 일시적이고 욕망과 관련되고 반면에 정신은 영혼하고 평화와 관련되고 하는 이런 그 육체와 정신의 이런 대립. 그래서 육체와 관련된 것은 악이고 정신과 관련된 것은 선이다 이런 유럽 이런 서양의 그런 믿음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세 예술이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데 중세 예술에서는 인간의 육체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인간의 육체는 악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육체의 창의, 어떤 육체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은 드러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육체와 관련된 것이 인간의 감정인데 이런 인간의 감정들을 드러낼 수 없고 현세에서는 오로지 고난으로 진정한 그 행복은 심판 이후에 오는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 그래서 이제 그 예술에서 도상악이 발전한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중세 예술들은 모두 기독교적인 이런 이야기들 그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거기에는 이제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에서 사회적인 그런 약속이죠. 그래서 그것을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표현을 한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알레고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한은 독수리고 마가는 사자로 마태는 천사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중세 특유의 예술들이 발전한 것이죠. 이런 그림들은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중세 말에 이것이 2세기, 3세기에 그려진 이 그림인데 이런 그림들 우리가 고대에 훨씬 그 아름다운 이런 그림들을 봤는데 왜 이렇게 그림들이 이렇게 좀 촌스러워지느냐 이런 느낌 그것은 이 그림을 통해서 진정으로 보여줘야 될 것은 목자와 그 다음에 어린 양으로서의 그런 인간과 신의 관계를 이렇게 알게 해줘야 되는데 이 그림이 너무 아름다워 버리면 그 배우의 정신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플로팅 같은 이런 인물이 이제 이런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에서 예술적인 이런 배경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런 어린 양,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우리는 먹을 것도 우리가 갈 길도 모르고 우리 인간은 아무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존재인데 예수님이 계신 것으로 들어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신다. 이제 이것이 종교적인 이런 관념과 이어지는 것이죠. 뭐 같은 개념입니다. 뭐 이런 마태가 이제 마태복음을 쓰는 이런 환경도 절대 그 아름답지 않는 그 뭐 그림이 이렇게 아름답지 않는 이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저 어떤 천사가 불러주는 이런 말을 마태가 받아서 그 떨리는 그런 감동으로 온몸이 이렇게 떨리는 그런 감동으로 마태복음을 쓰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림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이 그림도 아까 설명드렸죠. 나는 이제 우상 숭배 시간이 다 돼서 이 부분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세 700년부터 120년 정도 800 이게 우상 숭배가 끝나간 게 이 무렵이네요. 이 무렵이니까 그 700년대부터 한 120년 정도 이 우상을 기독교에서 우상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제 그 배경에는
우상은 이제 그 이런 그 아이콘 이런 것들인데요. 우상을 우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런 그 세력이 있었고 긍정적인 세력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그 우상에 대해서 금지하는 이제 우상을 금지하자. 왜냐하면 그때 이제 그 황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종교계의 이제 그 세력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 원래 기독교에서는 우상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숭배할 경우에 진짜 그 어떤 신의 본모습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레고리 1세는 이제 일부 당시 이제 중세에서는 문맹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종교적인 어떤 그 성경의 가르침을 정하기 위해서 일부 우상을 숭배하자 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이제 동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교회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상을 금지하는 이런 조치들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쪽과 황제 쪽이 이제 약 120년 정도에 걸쳐서 싸우는데 그 내용들이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니케아 종교회의 그 다음에 이제 테오도로 황후 이때 이제 결국 일부 우상 숭배를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죠. 그 다음 이제 중세 예술 부분들은 오늘 도저히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잔틴 양식, 로마네스 양식, 고딕 양식 이런 것들은 다음 주에 좀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작품들, 신곡이나 그다음에 카메론 같은 이런 작품들을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계십니까? 그 네. 중세를 그 천년이나 기록되는데 네. 계속 부정적인 걸로 봐야 될까요? 중세 시대가 부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낮추고 종교를 주로 유지했다는 면에 상당히 좀 암기시라고 하는데 또 그렇게만 볼 거냐 하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이제 관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겠는데 그 암흑의 시대로 보는 이런 관점들은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요. 중세를 전부 불안적으로 봤던 괜찮아요. 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